저희가 딱 오늘 이분과 함께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만한 인터뷰에서는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 가장 또 큰 최근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그 대선 토론회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이제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시선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대선 토론회를 지켜봤었는데요. 뭐 불법 이민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주제를 다뤄줬지만 결국 뇌리에 남는 것은 세 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바이든이 오히려 30살 정도 차가 나는 것처럼 힘도 없고 주요 포인트에서는 되짓기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데프콘 1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후보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바이든은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전현직 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퇴 가능성은 없지만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 8월 달 시카고 당대에서는 비프레인을 가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퇴 가능성은 낮지만 가동을 해야 된다. 가동을 한다는 게 비프레인이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고 특정 후보를 지명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가장 유력한 사람은 부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케빈 뉴섬 정도가 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지명도가 낮다는 점, 미국인들의 호감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그 트럼프하고 경합을 붙더라도 지지율 차가 2에서 한 5%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렵다. 결국은 비프렌의 핵심은 미셸 오바마만이 트럼프하고 경쟁을 붙었을 때 50대 39 정도로 압승할 수 있고 그래도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현재 오바마 전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를 하고 특정 후보를 세우자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이 당대회 전까지 빨리 결정이 된다면 민주당은 뒤집기가 가능하겠지만 당대회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어떠한 최종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겠지만 늦어질수록 트럼프의 당선이 좀 더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트럼프 그럼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높게 보는 시선들이 더 다수인 것 같기는 한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공약대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뭐 60% 관세 매기고 뭐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10% 관세 이렇게 부과하면 우리 경제에 그리고 환율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이걸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그 재임이 됐을 경우에는 자신이 꼭 추진하겠다는 아젠다 47을 발표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관세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물자와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중국 제품의 60% 그리고 다른 동맹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도 10% 관세를 부과하면 자연히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물가는 0.1에서 0.3% 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 관세만 이 정도고 나머지 다른 정책까지 포함하면 1% 정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관세 인상은 단순히 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성장률을 떨어뜨리는데 미국의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1%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0.4%, 중국은 마이너스 1.2% 성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워낙 많이 떨어지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약간 희석이 될 가능성이 크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체국 대우도 이제 해제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제품에 대해서 무거운 상계 관세가 부과되고 또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식 시장에 좀 크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관세 부과에 따라서 뭐 미국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불어넣으면 아무래도 금리 동향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늦춰지는 이러한 수순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까? 이렇게 좀 갑자기 겁이 나서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금리, 환율, 그 주식시장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미 금리 차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원화 약세로 좀 작용하지 네.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네. 대선에 따른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1932년부터 S&P 지수를 연간 평균 그 수익률을 보면은 네. 대선 기간에 한정했을 때에는 6.2% 그리고 대선이 없었던 해는 9.8% 정도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100일간 11월 5일 대선 기간을 전후해서 100일간 주가 흐름을 보면 여름철 주시장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시장이 상당히 그 조정 국면에 빠졌던 게 예.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확대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시장이 다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2016년, 2020년처럼 대선이 끝난 뒤에 주시장이 크게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시장과 관련해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번에 큰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도 이번에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시장 타이밍만 좀 잘 잡으면 좋은 투자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 행정부 정권 교체가 좀 가시화될 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보를 취하고 또 어느 정보는 그냥 좀 멀리하고 이런 걸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부분,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네. 정책 10년과 달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판단은 별개라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그 국민들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 성향을 분석을 해보는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공화당원일수록 공화당일 때 경제가 좋았다.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일 때 좋았다고 평가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합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예.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실질적인 예. 뭐 어떠한 숫자 찍히는 것보다. 네, 그래서 네.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네. 오바마 대통령 때 주식시장이 16.3% 정도 상승했고 트럼프 때는 16% 상승했기 때문에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연평균 주식 투자 수익률이 10%인 점을 비교해 보면 이때 두 대통령 때가 좋았는데 두 대통령 때 공교롭게도 그들이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재정정책 보다는 오히려 초저금리 정책이 계속이 됐고요. 달러 약세 정책이 됐고 세금 감면에 대한 것이 펀더멘탈이 변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그 대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양상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 투자할 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보입니다. 개개인 후보들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거시 환경, 예를 들어 뭐 초저금리라고 하든지 뭐 달러 약세 정책, 세금 감면 이런 쪽에 더 이제 크게 반응을 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 이번에 대선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뭐 의회 다수당이 될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일단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의 투자 성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측이 좀 어렵다는 말로도 또 반면 그렇게도 들리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투자 성과는 좌우되지 않는다는 게 원래의 정설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와 관련된 주식 그 성과, 경제 성과와 관련된 월가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이거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는 보고서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네. 오로지 금융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
노동 정책, 기업 실적, 밸류션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큰 그 성과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 이제 막 그래프도 준비해 주신 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연동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정책 분국화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그들의 정책이 나중에 의회 내에서 다시 그 분국화를 통해서 그 규모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은 그림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그 어쨌든 뭐 다수 의회의 그 벽을 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수정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책이 조금 유연화되는 조금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책안들이 조금씩 변질하고요. 또 수정을 거치게 되고 긴 기간에 걸쳐서 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실천되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세입세출법안이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변환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축소됐듯이 트럼프의 그 대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현재 공약에 너무 민감해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정과 수정을 거치면서 이제 타협안으로 그러한 법안들이 결국에 시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16명의 경제 그 노벨상 수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권위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미 TV 토론 그 하기 이틀 전에 트럼프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을 지금 내세웠는데요. 아무래도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공약의 재정 정책이 좀 무책임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모든 수입품의 10% 관세, 중국 수입품의 60%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품이 가격에 전가되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이민 규제를 강화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임의 그 불법 이민자들인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감세 정책을 통해서 쓰겠다고 하지만 감세 정책은 시차를 두고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달러 신인도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신호음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면 이번 3분기에 주가 조정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가 측면도 그렇고 고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제 집권 시에 뭐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아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감세 정책 역시나 조금 효과에 있어서 물음표가 지어지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금리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가 이제 신뢰, 그게 결국 화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부분을 집중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우리가 또 중국 쪽에 대해서도 우리 조 소장님께서 아주 인사이트 있는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관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이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수순이니까요.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가 어떻게 지속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반도체만은 승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도체만은 승리한다. 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위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회복이 되질 않고요. 거래 자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나 절하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소위 말해서 실질 생산력이라고 해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정책들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도로나 철도 이런 인프라와 관련해서 5G 통신망하고 같이 결합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신기술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를 대규모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그 반도체 수요뿐만 아니라 첨단 통신 그리고 전기 전자 제품 수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 산업의 그 업그레이드라든지 스마트 제조로 이제 변환시키는 문제, 녹색 산업으로의 그 조정,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통 산업들이 하나둘 이제 첨단 산업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중국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통신, 전자 부분과 관련된 재고 순환도를 보면은 현재 바닥 국면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많은 기업들 한 2년간에 걸쳐서 재고를 지금 쌓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그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반도체 제품들의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출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중국 전통 산업들이 디지털 경제로 변모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반도체 또 특히나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국이 이번 달에 아주 또 큰 이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중장기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3중 전회라고 하죠. 이게 원래 지난해에 열렸어야 되는데 못 열리고 이번에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20개월 정도 늦춰졌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 같은 경우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전통산업이 몰락할 수가 있고요. 또한 중국 정부가 투자 주도의 성장, 소비 주도의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중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년 1조 6천억 달러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현재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신형 인프라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저장 시설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그리고 민간 우주 6G와 관련된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삼양이 현재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앞으로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소비 서비스 산업이 아주 발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겨울 스포츠라든지 실버 산업, 또 보유 가사 대체라든지 헬스케어와 관련된 중국에서 앞으로 소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산업들이 부각할 가능성이 큰데요. 겨울 스포츠는 뭐예요? 동계 스포츠와 관련해서 뭐 스키라든지 그리고 그 겨울용 그 스포츠 웨어 산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내수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이런 그 부분에 그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이거와 관련된 모든 그 사물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5G, 6G로 연결하기 때문에 6G, 5G와 관련된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 신기술 쪽 달리면 달릴수록 뭔가 제재에 가해지는 것들은 더 커지는 환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지금 드는데요. 일단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국 과잉 생산 그리고 보조금 정책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중 전회에서 관련해서 또 어떤 언급들이 나올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뭐 G7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그 관세를 급속히 이제 인상을 시키게 되는데요. 유럽도 이제 이런 그 행보에 이제 동참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급해지면서 이번 3중 전회에서도 이런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이 생각하는 과잉 생산 문제하고 중국이 생각하는 과잉 생산 문제에 접근하는 그 시각차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과잉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수급 변동에 의해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공급망이 붕괴됐지만 중국은 공급망이 붕괴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재가동이 되면서 이런 그 수요에 맞춰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 정책을 폈지만 중국은 금융 완화 정책을 피면서 이런 산업들을 계속 이끌었고 올해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천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신삼양과 관련해서는 70% 정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이슈화되는 것도 피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이번 3중 전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세계적 규모의 그 생산시설 감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신삼양과 관련된 규제 압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금씩 좀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더 규제가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는 상대적인 이득이 좀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6G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이쪽 신경 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해서 뭐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G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5G의 글로벌 표준을 확정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줬는데 6G도 현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인공위성도 발사하고 그러면서 6G가 5G보다는 통신 접속 속도가 10배 정도 빠르고요. 또 5G보다 10배나 더 많은 접속 그 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그 강력해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도 지금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키우고 있고 6G 도입을 위해서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고도 고고도의 그 비행기를 띄워서 무인 비행기가 되겠죠. 이를 통해서 통신을 좀 직접적으로 좀 전달하는 이런 산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6G가 도입되면 가장 중요한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관련해서 36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 36배의 전력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 전력 소비망도 교체하고 그리고 전력 소비를 100분의 1로 줄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작업과 관련해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REST-G 그 얼라이언스에 포함이 되고 있지만 이런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국제 표준을 갖고 주도적인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특허 표준의 10%를 우리가 장악해야 되는데 현재는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6G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6G 산업과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인 후원 그리고 기존 전파법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그 시험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좀 활당을 해주는 이런 혁신적인 안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서둘러서 이 법안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 대선 추이와 또 이달에 중국 쪽이 3중 전에 있으니까요. 내용도 이제 확정되는 거 보고 소장님과 함께 뭐 반도체 외에도 우리가 또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는지 더 자세한 얘기 다음에 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